그냥 이거는 뇌 코딩하셈. 사회 나온 언니 오빠들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그냥 닥치고 과는 나중에 봐. 안녕하세요. 저 고3인데 대학교 어디 진학할지 모르겠어요. 유 그래서 유. 그냥 딱 성적 맞는 가장 높은 대학교로 가. 경복궁하고 가까운 데로 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당이 어딘 줄 알아? 경복궁이야. 경복궁 터 잡을 때 서울에서 가장 터 좋은 데로 잡은 게 거기예요. 그래서 저 대구 사는데 수시로 가기로 했는데 대구대 아니면 수성대 가려고 해요. 시험 범위가 좀 바뀌었네? 나 그거 잘 몰라. 그냥 이거는 뇌 코딩하셈. 그냥 제일 좋은 대학교 가. 성적 맞는.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등급이라고 했을 때 A대학교 이름 모를 학과가 2등급에 갈 수 있어. B대학교가 A대학보단 낮은데 경영학과를 1등급에 갈 수 있다. A대학교에 가서 전과에 일단 과 제일 만만한 데로 일단 들어가는 거 추천. 전과 힘들면 복수전공해. 나는 자퇴할까봐 성적 상관없이 집 앞에 있는 대학교 갔어. 자퇴할까봐는 뭐야? 내 집도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된다. 나 5시간 걸려서 1학년 때 집 못 가서 울었당. 그럼 자취를 해야지. 5시간 통학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임. 우리 보통 인류가 아니야 지금. 사회 나온 언니 오빠들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그냥 닥치고 학교 네임밸류 보고 들어가 일단. 과는 나중에 봐. 어차피 네가 전공한 과랑 상관없는 곳에서 일할 거란다. 전공한 과랑 상관 있는 데서 일하는 사람? 진짜 이공계열 일부 빼고 없어. 나 아는 사람. 하고 싶은 걸 모르겠다. 고부한테가 세이오 야발 뒤지겠어요. 아니요, 하고 싶은 걸 모르는데 저런 전문직으로 가면 안 좋아요. 하고 싶은 걸 모르겠다? 그럼 다시 돌아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그대로야. 가장 좋은 학교에 그냥 아무 과 가. 미웅, 나 지금 전자과에 컴공 복전했는데 로스쿨 준비 중. 전자과에 컴공까지 갈 필요 없어. 나 경영학과야.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몰라. 내 전공책 현갑에 규모 글 때 장작으로 쓸래? 필요도 없는 것들. 아 미안한데 내 거 아직 다 못 썼어. 난 미안한데 아직도 고등학교 거 태우고 있어. 응. 개인적으로 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4점 간신히 3 넘었습니다. 제가 원래 3.3이었거든요? 4학년 2학기 때 방송하겠답시고 학교 안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자 성공했지. 4학년 동안의 평균 점수 0.3을 받쳐서 내 방송에 기반을 다졌다.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도박한 거고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만. 그냥 경영학과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나한테 지금 경영학과 나와서 쓰는 게 있는가? 그건 진짜 1도 없고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책이 존나 두껍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거 애초에 설명이 안 돼. 그 증거가 우리 학과 교수님들 주식 다 팔해. 안 돼 그거. 아이 그 글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애초에 학문 자체가. 학점 4.5 맞은 애들이 지금 회사 잘 다니는 것 같아? 되려 2.5 맞은 여진이가 제일 잘 다녀. 여진이 지금 5년 차야. 같은 적폐사 들어가서 5년 차라고. 대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학과 간 대로 일하는 사람 정말 극히 드물어. 전문직도 높지 않아 애초에. 예시로 국립대학교 나름 화학 전공해가지고 상준이 지금 코딩 학원 다녀 지금. 화학 전공도 나름 전문직이고 걔가 첫 취업도 나름 농약 회사 들어가서 농약 만드는 회사. 농약 만드는 건 턱박사들이 하고 얘는 농사죠. 농약 치는 거 준비해야 돼. 그런 농약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농약을 시연해야 되는데 그 시연한 농사한 것들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투학하기 전부터 농약 회사에서 하우스 단위로 사요. 그 농약을 주고 그 농약을 농부분들이 해서 농약을 쳐서 농사를 지어봐. 결과물로 실험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농학회사가 해. 상준이는 본인도 화학공학과 나오고 해가지고 배운 거를 싹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갔더니 용인 이런 데 농사 짓는 거는 또 잘 안 해요. 비싸거든. 여수에 있는 수박농사, 성주에 있는 참외 이런 데를 가. 좀 그나마 농사들 중에서도 좀 싼 곳으로 가. 땅값이 싸야 애초에 농사 짓는 것도 쌀 테니까. 6시간 운전해서 가요. 거의 과장님까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급을 해도 이러고 있어. 가서 수박을 다 채집해가지고 옷 다 버리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저 옆동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와서 일하고 있어. 들어! 들어! 하면서 하고 있어. 상준이가 이제 하다가 좀 친해졌지 이제. 저기요 아저씨들 왜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친구 막 해.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얼마씩 받으세요? 나 350 상준이 200 받는데 상준이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퇴사. 상준이는 그때까지는 화학 그래도 관련된 회사는 들어갔다 지금은 개발 학원 다녀요. 지금 개발자분들이 요즘 처우가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거기도 얘기 뭐 저기 하면 다르겠지. 예를 들면 주 7일 일하거나 주 6일 일하거나 그건 모르는 거니까 뭐. 아무튼 간에 요지는 무엇이냐, 전공대로 많이 간다고 하는 전문계열 과들도 그거대로 가지 않아요. 고등학생 친구들은 아직 대학교를 안 갔다면 일단 공부를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맞춰서 과에 맞춰서 가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전공 맞춰 취업해도 자신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엄청 많지. 그래서 대학교를 과나 이런 거보다는 대학교 네임밸류를 일단 가라. 당연한 이치기 때문에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는 대학교만 한 게 없지. 대학교를 안 다니고서도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쫓기고 인프라 자체가 조성되기가 힘들어. 대학교는 이미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느낌으로 대학교를 가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죠. 대학에서 배운 거는 잘 안 써요. 되려? 선배들이랑 술 마시면서 뭐 바늘 아래로 들고 소주잔 따를 때 라벨을 가리고 하고 이런 건 쓴다. 진짜 써. 아이랑뽕도 먹는다. 이 새끼 배운 놈이네 하면서 좋아하더라. 그래, 그런 거. 오히려 그냥 형들이랑 놀면서 약간 이런 거 하고. 진짜 개꼰대짓이니 하지 마세요. 뭔 라벨을 가려 이씨.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뭔 씨 라벨 가리는 걸로 씨꼰대 새끼들이 아니라 고작 이거 가리는 걸로 점수 딸 수 있다? 나중에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당연히 뭐 마음대로인데, 우리가 지금 취직해가지고 이제 아마 높으면 대리까지 이제 올라간 정도가 될 텐데, 제 나이 때 정도 되면 그거 안 지키는 게 더 찐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 어제 그게 있었다. 참 약간 다른 얘기인데, 어제 이제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민우가 이제 있었잖아. 민우가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동생이고 너무 좋은 친구인 건 맞는데 민우가 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다 했잖아. 이게 욕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민우가 우리 본가에서 얼마 전에 촬영했었어요. 그 우리 얼간이들 촬영을 하고 집을 먼저 갔어 민우가. 근데 우리 본가가 좀 시골이잖아. 택시 같은 게 좀 잘 안 잡히기도 하고, 근데 부르면 오긴 오거든? 안암 쪽 올라간다면 좋아하지. 택시기사님 왕건이 땄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민우가 자기가 알아서 가겠대. 이제 우리 와서 도와준 것도 고맙고 내가 뭐 출연료를 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주한테 태워다 주라고 하기에는 우주한테 또 미안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제 아 어떻게 해, 우주야 너 좀 시간 되냐 하니까 우주가 아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준 좋아. 여기서 할 일 안 하고 운전만 하고 오면 되니까. 여기서 바빠 존나 다른 거 촬영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냈지. 아, 야 잘 가야 우주야 조심히 데려다 줘라. 이제 앞좌석에는 탔겠죠. 우주가 이제 운전하면 심심도 하고 말동무가 보통 대주잖아. 보통 조수석 센스가 있잖아.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술 라벨 가리는 거 혼대 갔다고 했던 친구들도 이건 이해할걸? 지금 설마 잤냐? 하잖아요. 잤으면 다행이야. 이제 우주가 두목이나 정훈이나 얘네하고는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민우하고는 살짝 좀 약간 그런 게 있대. 우주가 이제 약간 서먹서먹하고 하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오늘 뭐 재밌었지. 뭐 병민이 형 부르면 난 바로 오토콜이니까. 아 진짜 오늘 아, 뭐야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도 뭐 감사해요. 아이 뭐 무조건 난 무조건이지. 일단 에어팟 좀 낄게. 에어팟 끼고 영상을 혼자 공짜번호 진행 시대랑 전통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싸리 뒷자리에 앉아 자든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또 민우 얘기를 하고 있었어.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 막 하다가 민우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막 얘기하고 하다가 아 민우가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해 말면서 하니까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말하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주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얼마나 웃겨. 나 우리가 막 아 이 새끼 진짜 어떡하냐 그래서 막 두목이는 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말하면서. 근데 우주는 뭐 그걸로 막 기분 상해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갔대. 애초에 형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 직장 상사 과장님이랑 신입사원이랑 둘이 출장 갔다가 거기서 점심을 먹어야 돼서 같이 밥을 먹다가 밥 먹을 때 갑자기 혼자서 에어팟 끼고 혼자 노래 들으면서 밥 먹는. 밥 먹는 시간은 자유시간 아니에요? 학생임 내가 봤을 때. 직장 상사랑 둘이서 밥을 먹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는 애가 어떻게 취업했는지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한가? 요즘 이런 썰들이 되게 많잖아. 약간 MZ세대 자유로움과 기성세대 꼰대스러움의 간극으로 인한 갈등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 그러면은 어떤 건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별론 것 같은데도 있고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이거는 좀 꼰대 아닌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어폰은 친구 사이에도 안 하지 않나 그건? 나 여진이랑 둘이 먹을 때 만약에 여진이가 에어팟 끼면 야 이씨 바로 나오지. 밥 먹으면서 자기 혼자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건 뭐 양호. 직장 상사면은 이어폰 빼고 봐도 안 돼. 민우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존나 웃어. 그게 왜요? 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받아준 거지 걔도. 막 원식이랑 나랑 막 다현이랑 야 씨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하고서 다현이랑 원식이는 택시 타고 아예 걔네 집으로 가고 이제 촬영해야 돼서 두목이랑 정훈이랑 택시 타고 가고 그 얘기하고 바로 이어폰 끼는 게 막 이제 우주 얘기하면서 나왔단 말이야. 어제 우주가 없었으니까. 아 야 너는
그때 그 태워다 주고 하면 임마 그거 좀 얘기 좀 하면서 가고 하지 지 혼자 에어팟 끼고 이 새끼 하면서 그게 왜요?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택시가 온 거야. 그 얘기 쭉 하면서 방금 얘기한 방금 얘기했어. 나랑 영둥이랑 미미민을 이렇게 택시 타는데 내가 앞에 탔어. 막 이제 막 셋이서 막 얘기했어. 영둥이가 막 아 뭐 병민이 형 맥주 마시고 3차도 갈 거예요? 막 하면서 막 그다음 영둥이가 이제 민우 형은 오늘 끝까지 가실 거죠? 그러니까 조용해. 대답을 안 해. 그다음 갑자기 영둥이가 이래 웃어 영둥이가. 그러더니 갑자기 카톡이 울려. 영둥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에어팟 끼고 영상 보고 있어 또. 영둥이가 바로 에어팟 낌 유유 하니까 원식이가 진짜 쟤는 두목이가 와 진짜 개새끼다. 제 꿈이 진짜 착하잖아. 진짜 형 개 젖 같네요. 그러니까 미미미는 뭐라는 줄 알아? 아 영상 봐야 해서 쏘리. 그렇다고 그게 뭐 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얘기가 끊긴 건 아니거든? 야 영둥아 뭐 했냐? 뭐 민우야 뭐 했냐? 그러면서 서로 뭐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정말 몇 초? 한 아 근데 민우가 언제부터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이 에어팟 얘기 했으니까 나는 얘가 웃기려고 한 건 줄 알고 야 존나 웃겼다 성공했다 야 민우야 아씨 새끼 존나 웃기네. 얘 걔 표정 있잖아 뭔지 알지? 왜? 뭐가? 이 표정이 이게 연기면 어디 영화제 진짜 또 출품해도 돼 진짜로. 그걸 뭐라고 하긴 또 좀 그렇고 뭔지 알지? 내가 그때 뭐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으면 민우 분명 아, 지금 세 명이잖아. 왜? 뭐가? 어? 뭐가? 형 왜? 일단 미안 왜? 잊으라 할 걸 없고 소리하고 에어팟 빼는 게 아니고 영상 봐야해서 영상 봐야해서 그러고 이제 피자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왔어. 민우한테 진짜 열받는 건 뭔 줄 알아? 내가 이 새끼 이런 거 좀 가르쳐주고 싶다. 나름 그래도 두 살 형이고 얘보다 그래도 인간관계는 많이 해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100% 내 얘보다. 얘 공부할 동안 나는 술 처마시러 다녔으니까 당연하겠지. 얘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애겠지만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부드러움은 사포질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고 싶어. 근데 제일 열받는 건 뭔 줄 알아? 꼴받는 건? 얘는 이게 필요가 없어. 나도 막 직장 생활이라고 할 만한 거는 나도 많이 못 겪었지만 이건 그걸 떠나서 야 이건 어떡하지? 미국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뚜루비도 안 그래 뚜루비도. 아 미미미노 진짜 캐릭터 존나 이제는 그냥 웃겨요 그냥. 또 알고 보면 귀여운 캐릭터일 듯? 나랑 친하니까 귀여워. 남이 그랬으면 아 우주가 그랬으면 뒤질래? 아 욕도 안 하겠다. 뭔 일이 있나 싶겠지 나는. 걱정을 할 듯. 야 우주야 너 왜 그래? 아, 근데 민우 굉장히 귀엽고요. 제가 뭐 하자고 하는 거 너무 물신양면 같이 도와줘가지고 미삼루 같은 사람은 뭐 미워하기도 힘든 사람임 리얼?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미워하긴 쉽고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정도로 악하게 선을 넘은 적이 없을 뿐.